예. 아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행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여가는 아까 어디까지 봤냐면 우리가 97페이지에서 이 부분이 좀 여러분이 그 요약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우리가 그 봤던 부분은 용계파 새 용비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용도 변경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용도 변경을 받고 그 다음에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파손, 철거를 받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봤어요. 그리고 용도 폐지, 비내력벽 철거, 증설, 증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용계파, 새 용비증을 우리가 이렇게, 봤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 행여가라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행여가는 우리가 시장 등에게 우리가 허가도 받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가 사항은 우리가 허가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학년 일반이라고 그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좀 봤고 이제 용도 폐지에서부터 이렇게 봐가면 돼요. 그래서 이 보시면 용도 폐지를 보시면 용도 폐지가 우리가 이제 5번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 부분이 있었고 신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도 폐지에서 우리가 보시면 공주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줄여서 하면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 및 공유인 복리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허가 부분이고 신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요, 용도 폐지에서는 우리가 그 신고 부분은 없고 허가 부분만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거를 보실 수가 있냐면 공동주택의 부분에서는 이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 동에 우리가 위해가 있죠. 위해. 그래서 해당 동에 우리가 해입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우리가 이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내면 된다. 그런 거죠. 용도 폐지를 허가를 받아서 용도 폐지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2번이 있는데 2번을 보시면 주택법 54조에 따라서 공급하였으나 전체 세대가 분양되지 않은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서 분양되지 않은 경우에 요게 1이고 요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분양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공유 아닌 복리시설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해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도 이해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부복을 보시면 부복은 어떤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냐면 유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그래서 유해 방지 등이잖아요. 예. 전체 전입, 그래서 3분의 2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동의를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용도 폐지 신청을 시장한테 하면 용도 폐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내력벽 철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내력벽 철거가 있는데, 비내력벽 철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공주가 있고, 여기는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없어요. 그리고 부대시설 및 공유인 복리시설, 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허가사항을 이렇게 보시면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받은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허가사항이 되겠어요. 그러면 안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 그래서 안전하고 입주자 요거는 등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부대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보시면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등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래서 여기도 이제 똑같이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안전,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 그래서 안전으로 이렇게 가고, 입주자 등 전입 등으로 가면 되겠네. 전입 등, 전입 등 우리가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주면 비내력벽 철거를 할 수가 있다. 이거는 보면 이게 전체 입주자 등이잖아요. 요거는 보면 비내력벽이잖아. 비내력벽. 비내력벽은 언제든지 철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내력벽은 완화를 많이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소유주, 입주자하고 입주자도 되고 사용자도, 뭐 입주자하고 한번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요거 비내력벽인데 한번 털고, 우리가 뭐 이사 갈 때 한번 그러면 그 벽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네가 거기 그 여기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사용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소유주가. 그러면 사용자가 동의해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 비내력벽 철거를 해서 요걸 이제 허가를 맡아서 할 수가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완화가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실 게 뭐냐면 증축 증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이제 우리가 복잡하고 좀 내용이 좀 많지요. 그래서 증축하고 증설이 있는데, 증축 후 증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있을 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공동주택은 지금 여기에서 합쳐졌어요. 그게 1번하고 2번이 공동주택, 공주하고 우리가 뭐가 합쳐졌냐면 공유 아닌 복리시설. 그래서 저기에서 보면 공복이 합쳐졌어요.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로 이렇게 가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기에서 부대시설 및 공유인 복리시설이 있는데 복리시설이 이렇게 하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이제 많죠, 증축이. 그래서 보시면 1번을 보시면요, 증축하려는 건축물 뭐 유치원 및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죠.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 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고, 중추가량 건축물의 위치, 규모, 용도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가번, 나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증축하려는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1번이 증축하려는 건축물. 그리고 2번이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2번 보기 전에 우리가 가번을 먼저 한번 봐보세요. 가번하고 나번을 이렇게 가나를 이렇게 보시면 가에는 뭐가 있었냐면 건축 심의 그 증축을 이렇게 동의로 받아야 돼요. 건축 심의위원회 그래서 건심 그래서 동의 이렇게 받으면 되고 증축 동의죠. 그러니까 여기를 동의를 증축 동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번을 보시면 필로티 증축이에요. 필로티 증축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증축을 하는데 전입하고 해입이 이렇게 플러스가 돼야 돼요. 전입 3분의 2 플러스 해당 동의 그 입주자 3분의 2가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우리가 필로티 증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나번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번부터 한번 봐요. 가번은 건축심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중에서도 10%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유치원을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을 보시면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의 지장이 없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무지 이렇게 양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신고사항도 하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10% 범위에서 유치원 증축이 있어요.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면적의 10% 범위에서 우리가 뭐를 한다? 유치원을 증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주택법이고 면적 10% 범위예요. 이 10%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나오고 계셔요. 10% 범위에서 증축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보시면요. 나번을 보시면 편의시설을 설치해요. 이게 가번이고 나번을 보이면 증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편의시설을 설치 이렇게 하는데 면적이 10% 범위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설치 하는데 면적이 10% 범위에서 우리가 이것도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 범위에서 이제 우리가 편의시설을 증축하거나 우리가 유치원을 증축하는 경우에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보시면 2번을 보시면요. 2번요.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증설로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등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공동주택 전유 부분의 시설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2번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공동주택의 증설이에요. 증축이고, 이걸 보시면요, 증설, 공동주택의 증설로 봐야 되는 증설. 증설로 이렇게 보면, 어떤 게 되냐면, 해당 입주자, 해입,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전유 증설을 한다면, 전유 부분을 증설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해당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공동주택의 증설에서, 전체를 볼 때에는 3분의 2이지만, 그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입주자가 살고 있는 데잖아요. 그거는 해당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만 이렇게 받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요 부목은, 부대시설은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복은 여기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부복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허가 기준이에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건축물인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내부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로서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그랬어요. 그러면 전입의 3분의 2야. 전입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단 증설의 경우에는 전입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이 증설에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신고사항이 있어요. 신고사항. 그러면 증축증설인데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럼 여기서 경미한 사항은 증설이에요. 우리가 신고사항에서 보시면 여기는 증설, 이렇게 증설이라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증설한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증설한다, 뭐 조경을 증설한다, 이런 것들,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입대위의 동의를 받아서 신고를 하면 된다. 입대위 의결을 받아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2번을 한번 봐보세요. 주차장에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래서 입대위 동의를 받는 것은 고정형 충전기예요. 전기차의 고정형 충전기 설치 지는 입대 동의사항이에요. 입대 동의사항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입대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등한테 신고를 하면 됐어요. 여기는. 그런데 우리가 전기차는 여기에서도 봤어요. 어디에서요? 여기로 이렇게 보면 관리주체의 동의사항. 동의사항에서 이 전기차가 여기는 고정형이잖아요. 고정형. 고정형인데 이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에서는 이 전기차가 뭐냐면 이동형이에요. 이동형. 그 차이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동형. 우리가 패드를 이 전기차 이렇게
플러그가 있는 위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 RFID 이런 그런 거. 이동형 패드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고정형하고 이동형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은 뭐가 있었나요?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광구를 돌다가 전소되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광이 뭐예요? 우리가 광고물동 부착하는 거 부착을 동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그 구조물 이 예를 들어서 또 그러고 여기는 돌출물 이 돌출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데 이제 이 우리가 뭐예요? 발코니에 우리가 이 실외기를 이렇게 설치하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거 설치를 동의 이렇게 관리주체가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아파트를 최신 아파트 최근 아파트는 요 실외기실이 이 실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설치할 수 있게 이 세대 내 그 발코니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서는 이 돌출물을 외부에 외부에 설치할 수가 없다. 외부 설치가 금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전기실 출입, 기계실 출입 등을 다 동의사항이고 소방의 이 그 계단 등에서 소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소방에 지장이 안 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정도의 물건의 적치 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관리사무소의 관리 주체의 동의 사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가는 뭐냐면 가축이에요. 가축을 집안에서 이제 사육을 할 때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다만 예외 사항이 있죠.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 보조견은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키워도 된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관리 주체의 동의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뒤에를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사항이 있냐면 거기 이제 행위 허가 등을 이렇게 지나가서 행위 허가 이제 신청 등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요게 이제 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게 좀 헷갈리냐면 경미한 사항이 있고 경미한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1이라면 요거 우리가 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거기 104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104페이지를 보시면 경미한 행위예요. 그래서 요 경미한 행위인데 이거는 뭐냐면 상세금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구보 그래서 조폐 주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창세금난이 뭐냐면 창틀 문틀의 교체예요. 그러니까 창틀이나 문틀 교체 이런 것들은 경미한 행위이기 때문에 급수배관에 우리가 이제 그 세단에 이제 그 급수배관 배관 교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간다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장 등한테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면 된다. 교체를 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쭉 있는 거 경미한 행위.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증설이에요. 증설. 증설이어서 경미한 사항은 이렇게 봐보세요. 경미한 사항이란
주택 컨설팅의 가장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이게 105페이지로 가세요. 다음 각고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규모의 10% 범위에서 증축 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그 증설은 어떤 거냐면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시설, 그리고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입주자 집회소 이런 것들, 대문 담장,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10%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면 사항은 입대위 의결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의결해서 우리가 설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 경미한 사항은 되게 어떤 거냐면 주차장 뭐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 시설 이런 거의 증설이고 경미한 행위는 이런 거 교체예요. 교체인데 경미한 교체 이런 것들은 허가나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가 이제 그 105페이지 제일 아래를 보면요. 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그 서류가 있어요. 서류.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 기간 및 공사 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한다. 그래서 용도 변경의 경우에 그 이제 시장단한테 제출하는 서류예요. 주택 단지의 배치도 그리고 용도 변경 그 하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뭐 이런 것들을 그 입주민 그 입주자 등의 동의서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시장단한테 허가를 맡거나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서류는 그렇게 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도는 한번 봐주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사항도 이렇게 보시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관리 대장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허가 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시장 등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시면 리모델링 리모델링 사항도 좀 양이 좀 많아서 좀 쉬었다가 우리가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